자, 조명, 오늘은 동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, 동선이 먼저가 아니더군요. 그 조명 배선, 돌출로 해서 하려고 했더니 지저분하고, 근데 돌출로 해놓는 게 나중에 수정, 보완하기는 편한데, 그래도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, 뭐, 측면에서 보면 뭐 보인다든가 그러기 때문에, 안쪽으로 다 숨겼습니다. 숨겨서, 아, 조명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20에서 한 30개 정도의 조명구가 지금 설치될 것 같은데, 오늘은 일부가 조명이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. 건전지용 지금 조명구를 쓰고 있습니다. 웜 컬러가 많고 백색 등도 있고 지금. 그리고 앞에 있는 세 개 가옥 같은 경우는 일단 수동으로 점등이 되게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각각 두 개씩 설치가 되어 있다고. 일단 원 칼라 두 개, 이쪽 뒤집은 원 칼라랑 백색 등, 이쪽은 백색 등 두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볼래요? 이런 분위기예요. 불 들어갑니다. 좋았고, 이렇게. 이렇게 되고, 이렇게, 이렇게.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이거랑 저거랑만 킬 수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나게 조명을 연출할 수 있게 지금 각각 해놨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에 앞에 던드, 앞에 부분은, 요 지금 전등 같은 경우는 웜 컬러도
웜 컬러가 지금 아직 배선 작업이 마무리가 아니라 뒤쪽에 지금 다 있어요. 일단은 편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해서 불들이 이제 조기조기 지금 우물 쪽에도 있고, 옆에 수미 미용실에 불 들어와 있고, 그 다음에 가옥들 이렇게. 확연히 색깔이 틀리죠? 요거는 백색 등과 웜 컬러란 말이에요.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별론데, 뿌여죽죽한데, 실제로 보면 말이에요. 실제로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. 분위기 아주 죽입니다. 한번 같이 가서 볼까요?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요 컬러도 있고, 이렇게 밝은 빛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. 요즘 은은하게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. 이것도 나중 되면 이제 버튼으로 바꿔야죠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요 집도 불이 들어와 있네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공동물 이렇게. 가로등이 쫙 있으면은, 가로등은 좀 은은하게 뒤에 꺼내야 되니까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다 불들이 들어와 있어요. 수많은 가옥에 그냥 불들이 다다다다다닥 들어오면 정말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자. 또 조명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재미있고, 어우, 진짜 실제 같네요. 진짜 하면서도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, 정말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, 차분해지고, 사람이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, 정말. 하여튼 나중에 꼭 전시를 요번에 좀 땡겨서 하려고 했더니, 참 쉽지가 않네요. 나는 참 뭐를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놈인가 봐, 항상. 왜 나만 그런가 항상 생각하네. 하여튼 달동네 작업 잘 해서, 이거 말고도 또 재미난 또 다른 패키지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보세요. 좋죠? I love you.